자, 그러면 지금 2부에서는요, 스냅샷을 먼저 처음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곤이 렛이 되어 있잖아요. 스냅샷으로 원, 투, 쓰리가 돼 있어요. 네. 이 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원에 들어갔을 때 뷰를 눌러가면 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투로 들어가면 얘까지 켜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심플 EQ까지 투가 켜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스터가 되는 거죠. 약간 네, 부스터가 한번 되면서. 해보시겠어요? 부스터가 되죠. 그리고 3번은 네. 오, 저, 이게 그, 딜레이. 야. 딜레이까지 됐네요. 네. 예, 맞아요. 테이프 딜레이. 딜레이. 그쵸? 자, 그러면은 스냅샷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 아셨잖아요. 저희가 프리셋 하나 만들고 스냅샷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스냅샷에서 뷰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선 첫 번째에 들어가서 이 누르면요. 카테고리가 나와요. 그쵸? 디스토션을 하나 하나 만들게요. 넣고요. 레거시에 가서 뭐 스크리머, 오버드라이브, 헤비디스트. 예, 좋다. 헤비디스트를 하나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네. 우리 뭐 아까 EQ EQ 하나 그러니까 해볼게요. 모노 하죠 EQ 모노. 모노로 예, 모노. 가고 이거 텐, 어, 텐, 예, 이거 파라메트릭 이걸로 해갖고 해서 로우를 좀 하이도 누르고 좀더 됐어요. 이렇게 네, 하이로우가 다. 하고 예. 그다음에 다시 옆으로 가서 얘는 이제 딜레이 모듈 딜레이로 갑시다. 딜레이로 가시죠. 딜레이 스테레오로 그래서 가고 듀얼 딜레이로 예. 네, 뭐 이렇게 좋다. 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 리버브까지. 네, 리버브로 해서 레거시로 가서 룸. 룸. 네. 해서 리버브랑 딜레이를 한 버튼에 아 우선은 이 디스토션을 껐다 켰다 할수 있잖아요. 디스토션에 들어가면요. 아, 일로 가면 안 돼. 여기에서 우리 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바이패스 어사인 아 컨트롤러 어사인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 그래서 바이패스 어사인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스위치가 지금 on이잖아요. 여기 F1으로 설정할 거예요. 아, 후스위치 원. 네. 설정을 해서 세이브를 시키겠습니다. 세이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얘는 2에다가 할게요. 그 그러면 지금 EQ니까. 아, 네, 오케이. EQ. EQ를 2에다 할게요. 그러면 바이패스 어사인에 들어가서 가서 스위치가 2에. F2. 네, 그리고 세이브.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얘랑 얘를 3에 할게요. 얘랑 얘를. 그러면은 딜레이랑 리볼브를 동시에. 네. 지금 풋스위치 3에다가 저희가 이펙터 하나를 물리기 위해서는요. 탭하고 템포 튜너 있는 거를 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메뉴로 들어가 가지고 글로벌 글로벌 세팅 세팅으로 들어가서 잡아서. 여기 풋스위치 있는 세팅 여기 있잖아요. 그림으로 가서 네. 앱. FS3, FS3 풋스위치 3의 그 조작법을 원래는 탭 튜너로 되어 있거든요. 아하, 이렇게. 이렇게 근데 깜빡아. 얘를요. 오. 아이고. 얘를 스톰프 3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이브. 오케이. 난 예, 괜찮습니다. 모르겠다. 네, 세이브 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이 튠하고 탭 템포 그게 이 없어졌네요. 네, 없어졌죠. 그럼 세 개로 돼 있는 예. 거예요. 그러면은 홈으로 가서 보시면요. 예. 헤비디스트 파라멘트 파라미터들이 그리고 룸 딜레이. 네. 아, 터치하면 딜레이 듀얼 오, 로우네요. 다 보이는군요. 네, 근데 어차피 예. 두개다 먹어요. 룸하고 그러네요. 딜레이는 두개둘다다 먹어요. 뭔데 아까 전에 설정했을 때 3번에다가 설정을 그냥 했잖아요. 다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스냅샷 갈게요. 자, 스냅샷 채널로 와가지고 1번 한 다음에 뷰로 들어가잖아요. 스냅샷 1번에는 우리가 얘를 끌게요. 얘 끄고 얘 딜레이도 리버브도 끄고 얘도 끌게요. 얘도 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얘 지금 이 디스트 헤비트 저장. 값을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먼저 해놓을게요. 저장을 오케이. 했죠. 자, 2번 이번에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파라멘트. 킬 거예요. 얘를 키고, 그리고 디스트 값을
드라이브를 왕창 줄 거예요? 값을 지금 100%잖아요. 네. 얘를 좀 줄일게요. 아. 그러면은 얘를 눌러가지고 돌리면 하얀색이 돼요. 그쵸? 눌러서 돌리면 하얀색이 되거든요. 야, 이게 네. 하얀색 이 스냅샷에 대한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하얗게 변하는군요. 네, 그리고 베이스도 눌러서 누르면 하얗게 변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미드는 올리고 네,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저장 세이브 했죠. 2번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요. 3번 스냅샷에는 얘도 키고 얘도 키겠습니다. 키고, 예. 네, 그럼 얘 뭐 이렇게 해놓고 얘도 이렇게 뭐 눌러서 하면은 뭐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하겠죠? 예. 뭐 이렇게 됐어요. 해주시고 그리고 세이브 오 해주시면요. 예. 1번 스냅샷 이게 짝이 네. 없구나. 네네. 오! 네, 여기까지. 그래서 라이브 하시거나 뭐 할 때 스냅샷으로 설정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네. 좋네요. 이건 이제 FX 루프. 네. 네, 방식으로 이제 이펙터 안에 있는 프리랑 나눠 가지고 샌드 리턴으로 해 가지고 이펙터랑 또 따로 연결한 거예요. 음흠. 이 전방시에 제가 계속 앰프로 들려드렸던 거랑 다른 점은 뭐냐면 네. 아까는 일자로 그냥 직렬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펙트 보드에 있는 그렇지. 거죠. 예. 거치고 하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네. 가는 거고. 예. 이거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예. 나중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여기 HX 스톰프에서 샌드가 우리 이펙트 인으로 갔고요. 맞아요. 예, 이펙트 보드 이펙트로 갔고요. 예. 지금 저기서 리턴. 이펙트 보드에서 나온 게 여기 리턴 모노로 들어왔어요. 네, 아웃이 리턴으로 예. 갔어요. 기타를 여기다 꽂았고요. 네. 그리고 아웃풋을. 예, 아웃풋을. 앰프로 꽂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루프를 사용할 때는요. 예. 이렇게 되면요. 이 루프 설정값을 해놓아야 돼요. 예. 여기에서. 그렇죠. 예.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빈 공간에다가 예. 들어가셔가지고 예. 밑에 내리다 보면요. 여기에 샌드 리턴이라고 있어요. 어허. 네. 여기에 들어가셔서 모노로 가신 다음에 아래에 FX 루프 L로 예. 설정을 해놓으시면 모노니까. 우리 모노니까. 네. 그러면요 이 파란 박스가 보여요. 네. 얘를 액션을 누르면요 얘만 잡아지거든요. 네. 그럼 얘를 맨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놓을게요. 그러면 네 아까도 소리가 나긴 했지만 네. 루프가 안 된 상태의 활성화였어요. 네. 그냥 얘만 들어가는. 네. 근데 지금은 루프가 다 돼서 네. 네, 루프 값을 돌리고 그리고 이 페달들을 다 쓸 수 있게끔. 있게 네. 그래서 얘를 설정을 해놔야 네. 진정한 FX 루프 사운드가 이게 설정이 되는 거니까 네.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쓰실 거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페달보드에 올려놓고 나중에 뭐 라이브 할 때 그러니까 얘랑 이펙터는 묶어놓고 샌드 리턴으로 네. 라이브 할 때 여기에만 기타랑 앰프에 나가는 것만 설정하면 되죠. 네. 이것만 잭 끼우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 이렇게 하면은 프리를 얘를 쓰고 네. 이제 따로 뭐 디스트끼리 프리앰프 쓰는 건 프리끼리 공간끼리 묶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편한 것 같아요. 한번 밟아보시죠. 아 이거 밟을까요? 여기에서 코러스를 한번 밟아보시죠. 티실레토리 그러면은 얘를 빼보자. 잠깐만. 그 뉴 프리셋으로 갔는데. 아 그래요? 네. 여기 뺐어요. 내가 저장을 안 했구나. FX 그러니까 이거 켜도 안 나오는 거야. 아 FX 다시 저장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얘를 다시 누르면 정말 천천히 하시죠. 자 네. 그러네. 이게 샌드 리턴이 예.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아까 가서. 거기다 이거 저장하는 것만 덧붙이면 네. 되겠네요. 해서 액션을 눌러서 얘를 맨 앞으로 놓고 네. 자 이렇게 맨 앞으로 놨어요. FX 놨어요. 그리고 이거 저장할 필요 없겠죠 우선은. 저장할까요? 저장해야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저장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뒤에 지금 공간에 다 뺐어요. 네. 뭐 딜레이랑 이런 거 뺐죠? 지금 우리 TC 일렉트로닉
코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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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 뭐 딜레이도 한번 말해. 리버브고요? 리버브야? 폴랄라 리버브? 네, 폴랄라 리버브고 딜레이. 네, 폴랄라 리버브 껐고요. 여기 있는 공간계 안 쓰고 여기 쓴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공간계를 키고 여기에 네. 이제 딜레이랑 네. 리버브를 키고 뭐? 드라이브를 끈 다음에 네. 어, 여기 드라이브 좀. 네, 사실은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내 페달 보드에 있는 페달을 따로 뭐 디스토션 내가 좋아하는 디스토션을 놓고 여기에 있는 뭐 딜레이 공간계나 뭐 네. 딜레이 리버브를 쓰는 게 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렇죠. 네. 왜냐면 공간계 리버브에 이게 멀티 안에 있는 이제 디스토션 사운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쓰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앰프랑 캐비넷 네. 시뮬, 네, 시뮬 시뮬레이터 우리 다이렉트로 네. 지금 컴퓨터에 해가지고 네, 네 바로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앰프랑 캐비넷 시뮬 사운드 들어보려고 지금 컴퓨터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네, 스테레오로 꽂았네요. 우리 여기 그냥 다 간단하게 아웃풋, 레프트, 라이프에서 나가서 저기 네. 스테레오로 들어갔어요. 네, 인터페이스로. 기타는 여기다 꽂았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다이렉트로 하는 건데 지금 앰프랑 그 캐비넷 시뮬을 안 켰죠. 네, 지금 여기, 이펙터만 달랑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네. 맨 앞다이에다가 설정을 할 건데. 앞다이 나왔습니다. 네, 앞쪽에다가 네. 자 네.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내려가다 보면 앰프. 오. 캐비넷 같이 있는 거 있고 앰프가 있고 또 프리앰프가 있어요. 캐비넷 네, 얘네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앰프 시뮬만 쓰시려면요 캐비넷을 사실 그냥 네, 꽂아도 좀, 네, 그렇게 다이렉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저 인터페이스에다 꽂았기 때문에 네. 앰프 캐비넷 같이 해보죠. 네, 네. 같이 있는 걸로 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요 기타,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도 사용할 되겠죠? 수 있다는 예, 얘기죠. 예, 예, 기타. 네, 기타로 갈 거고요. 뭘까? 하이와트 네. 100 수프로 수프로 갈까? 수프로로 가시죠. 네, 근데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네. 지금 이 수프로로 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앰프 이게 사운드를 들으면서 사실 앰프 캐비넷 우리가 뭐 있는지 이렇게 많은 종류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알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수프로잖아요. 네. 얘를 돌리면 네. 별게 다 있네 또. 네, 그 트위드, 밑에 있는 거. 네, 트위드 블루 사운드 들어볼게요. 요거 좋다. 트위드? 네, 스몰 트위드. 디럭스. 네. 더블. 디바이디드. 지금 바로 전에 게 뭐였죠? 이거? 이거. 인터스테이트 제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인터스테이트. 아 제드. 그래요? 네 이렇게 네. 해놓고 네. 그 앞에 뭐 게이트에 온 해놨죠 저희가. 네. 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하면 돼요. 지금 이제 사운드가 계속 이제 다이렉트 그러니까 캐비넷에다가 앰프 시뮬이기 때문에 네.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계속 돌려보시죠. 그것도 괜찮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이 딜레이를 한번 켜볼까요? 네. 좋다. 매칠리스인가 봐요. 아, 제2-45인가 봐. 프렉시? 마샬 프렉시? 네. 프렉시 점프앤거 이렇게. 네. 그 이렇게 인프 네 개 이렇게 엮어가지고 오, 오.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그냥 바로 다이렉트 녹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같다. 이게 그냥 그냥 미디 잘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 그치. 뭐 미디 케이블 써가지고 와,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녹음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웨이브 파일로 그냥. 오, 또 뭐 없나? 이거 좋네요. 예, 다시 돌려볼게요. 예. 디스토션 한번 꺼보죠. 아, 네. 우리 좀 그 뭐랄까. 오. 딜레이도 봐요? 딜레이도 끝이죠. 네, 한번. 그러면 얘도 네. EQ도 빼고. 아, 여기에 그 캐비닛하고 여기 시뮬레이터에 드라이브 감이 좀 있어요. 있네요. 있어요. 아, 바로 다이렉트로 하면 되네. 6다. 오, 바쁘다. 재즈 리벳. 아, 되게 많이 있네요, 사운드가. 그리고 이렇게 앰프 시뮬을 켜놓고 하면은 약간의 드라이브감이나 이게 전체적으로 바이패스 그런 사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감을 먹이면요. 먹이면, 아, 훨씬 더 달라붙는 드라이브가 네.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 또 뭐 리벌브, 딜레이 아무렇게 마음대로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안에서. 그리고 이거 뭐 바이패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펙터 하나라도 들어가면요. 소리가 변해요. 느끼든 그렇죠. 못 예. 느끼든. 예. 그래서 뭐 HX 스톱뿐만이 아니라 예. 뭐 딜레이나 리버브 계열로 유명한 좀 스트라이몬이나 네, 뭐 다 좀 오디오 소스 오디오 제품들도 네.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네. 이게 변화가 좀 있죠. 있죠. 그래서 뭐 버퍼를 쓰거나 아니면 프리앰프 페달로 보정을 해서 사용하거나 네. 그래야 이제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잖아요. 네네네. 디지털이면 또 네. 오죽이나 또 네. 그런데 네. 그리고 그냥 변화된 소리에다가 톤을 잡아서 쓰는 게 네. 가장 마음 편합니다. 네. 기능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다이렉트 기능.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하는 가장 간단해서가 아닐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하기 전에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페달보드에 이제 넣을 때 얘를 네. 파워를 써서 문어발이나 이걸로 넣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9V 케이블로 이제 연결하게 되는 경우에 네. 라인 6 이펙터는요. 네. 일반 9V 어댑터 케이블이랑 구경이 달라요. 아예 이게? 네, 이 구경이 이게. 달라요. 아.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네. DC 변환 젠더가 있거든요. 네. 아, 그걸 또 파나 보다. 네, 그것만 팔아요. 네. 뭐 몇백 원 하면 몇천 원 이 정도 하겠죠? 그래서 뭐 겉에는 5.5인데 뭐 내경이 2.5를 뭐 2.1로 바꿔주는 거 그거 사갖고 젠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잊어버렸을 때 이제 전용 아답터 잊어버렸.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여기에 쓸 때 전용 아답터가 너무 지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쓰려면 네, 파워로 하려면 파워 서플라이에서 빼갖고 그걸 끼고 여기다 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와우를 쓸 때는 여기에도 이제 와우가 있어서 익스프레션 페달로 해도 되지만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지 않고 와우가 있는 경우에는 네. 그냥 기타랑 와우하고 그다음 얘 그냥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네. 쓰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네. 그리고 뭐 DVP4는 TRS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는 한두 끝도 없이 어렵다가 네. 막판에 이렇게 쉬워요. 네.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죠. 아니, 그냥, 끝났다 뭐 그냥 이런 느낌. 와우 넣고 이거 넣고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POD에 관한 이 예. 라인식스의 계보들이 쫙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POD 고도 이제 출시가 예. 예. 곧 되나요? 그럴 것 같아요. 됐나요? 모르겠어요. 네, POD 고도 출시가 될 건데 POD 고는요 네. 병렬 연결이 안 된대요. 우리 아까 이제 Y로 해가지고 아 그게 안 되고 그냥 직렬로만. 그래서 얘는 이제 힐릭스처럼 네. 병렬 연결이 된다는 점이 좀 되게 되게 높은, 장점이네요. 그 장점이죠, 네. 그리고 제가 그냥 사용해본 결과 네. 뭐 지금 박창곤님도 계속 이걸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 되게 잘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결과 사운드 면이나 그쪽에 안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팩토리적인 사운드들 있잖아요. 네. 이걸 저희가 조절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네. 보통 힐릭스나 POD 같은 예전에 그 되게 무기 같은 큰 멀티 같은 경우에 그 사운드는 물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부가적인 사운드 그 팩토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 퀄리티가 네.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아요. 게다가 플러스 IR 로더가 있잖아요. 네. 근데 IR 로더에서 나중에 좀 더 고퀄 그게 네. 나오면 바로 네.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다 보완이 가능할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사서 쓰셨을 경우에 내가 지금 없는 뭐 기어나 페달이나 이거에 대한 보완점이 너무 좋고 퀄리티도 너무 좋고 드라이브 감도 지금 좋고. 너무 좋았잖아요. 네. 네. 심지어는 뭐 고니 메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메사 부기 사운드를 네. 메사 부기보다 더 잘 더 잘 네. 빠지게 네. 거기에 이제 EQ 조절하셨으면 되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를 선택을 하셨을 때 그렇게 후회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줄 한 줄 평 드릴까요? 네.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생각을 쉽게 하면 네. 생각을 쉽게 하면 하나씩 쉬워져요. 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예, 네. 하나만 알면 됩니다. 네. 네. 이거 하나 하시면요 온 세상 모든 멀티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온 세상 뭐 페달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정말로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네, 네. 진짜. 자 저희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대 몇? 짠. 8.5. 8.5. 네네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할 건데요. 네. 네 한 주 동안 요즘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네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네. 괜찮으시죠? 예, 네,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에 멋진 기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